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장중 스팟 시향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플러스 0.42% 상승 중이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90 하락 중입니다 자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닥터케이가 어저께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갈 것 같다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어요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뭐 닥터케이야 주로 코스피 이야기하고 코스피가 주력이니까 일단 코스피가 상승 중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플러스권을 들어왔다가 마이너스권을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간이 확실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하고 자 선물로 외국인이 땡겨줬다가 밀었다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중요 체크 포인트 중에 상해종합 올라간지 여부 잘 체크하려 했는데 일단 불었습니다 0.72 그리고 니케이도 1.25% 상승 그리고 대만도 아까 플러스였는데 약간 보합으로 마이너스 0.01이네 그죠 항생도 마이너스 0.17 그래서 뭐 니케이하고 중국이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환율도 자 여기 고점 위에서 더 치고 가면 좀 곤란하나 일단 밑으로 약간 처지고 있어요 환율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기를 저항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닥터케이는 현금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100% 질러 그랬어요 어떤 종목으로 자 내 종목이 질렀어요 SK이노베이션 여기 뭐 전에 샀던 자리도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질러라 그랬어 올라가죠 여기 그러면 플러스고 그죠 LGU 플러스 좀 빠졌습니다 이건 기다려 볼 거고요 그죠 자 NC소프트 날랐습니다 여기서 추가하라 그랬어 추가 그죠 추가하자마자 더 날랐어요 그러니까 자 GS홈쇼핑도 슬슬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갈 가능성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U 플러스 하나 빠지고 나머지 자 NC소프트 하고 LGU 플러스 이렇게 어느 정도 상쇄되고 나면 그죠? NC 소프트를 그렇게 많이는 못 실은 분 계실 거예요. 4 하고 여기 4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 비중 정도 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쌤쌤하면 포트폴리오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여기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야 돼요. 22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21만 원 지지하느냐? 22만 원 넘어가면 22만 5천 원 넘어가느냐인데 5등이 좋습니까 보기에 그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훨씬 좋아요 위에 올라탔어요 근데 이건 저항받고 있습니다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 코스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하면 여기서 이만큼 갈 수 있으니까 한 여기까지 2040까지 강하게 돌파 가능하니까 풀로 실으라 그랬어요 다 실어 그냥 풀로 우린 벌써 다 실었어요 양양이 들리냐 아니면 자 SK 이노베이션 괜찮고요. 자, U 플러스만 싹 땡겨주면 포트폴리오 완전 양호입니다. 자, NC소프트 5% 가고 있어요. 추가하라 그랬어, 여러분들. 그죠? 자,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SK 이노베이션 외국계 약간 소폭 매도 우위 그리고 LGU 플러스는 그래도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자, 낙폭 과할 때 잡았습니다. 일단 성부 봤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켜볼게요. 자, 다음 전략 뭐냐? 만약에 처지죠. 그러면 여기서 NC소프트나 SK이노베이션이 고점 부위로 올라가는 종목이 만약에 나오면 그것을 적당히 청산한 종목 청산한 것으로 주가 매수해서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할 겁니다. NC소프트 여기가 단기 목표치거든요. 여기. 그죠? 더 올라가면 여기인데 그러면 적당히 끊어내고 그걸로 갈아탄다고요. 그러면서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 계속 하루종일 그냥 가만히 서있어요 빠질 것 같으면 밑으로 푹 빠져야 되거든요 푹 빠졌는데 대박 들어올리죠 이거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봅니다 21만 5천원까지 자 이것도 뭐 외국계 크게 안 밀리게 있어요 답이 오랜만이네
타봐.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얼굴 안 봐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 되냐? 16일 날 창원에서 영웅 호걸이 온대요. 탑이 웬만하면 오지? 자, 그렇구요. 바이오주 중에 지금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등은 가장 세게 나오나. 낙폭이 너무 심해요. 그죠? 셀트리온. 자,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5일선 22만 5천원 여기 얼마나 강하게 뚫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당장 그렇게 세게 뚫고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왜? 여기가 지지였는데 깨졌으니까 대박 깨졌거든요. 그죠? 여기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여기 전부 다, 우상향을 돌리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돼요. 5일선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더 처지는지 여부.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바이오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많이 땡겨주네요. 에스디아이가 역시 모양이 가장 괜찮아요. 올라가고 눌려주면 관심있게 볼 겁니다. 올라가고 눌려주면. 일로 들어와. 어떻게 지금 말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삼성전기는 추세 많이 무너졌고요. LG전자 볼 필요 없고요. 자, 현대차 볼 필요 없고, 기아차 볼 필요 없고, 조선주도 추세 많이 무너졌고 볼거 없고요. 건설주도 많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건설주 현대건설 작살났고요. GS건설 작살났고,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있습니다. 올라갔다 적당히 눌려주면 여기 있죠? 없습니까? 여기 있죠? 관심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추세 올라탄 것만 관심 있어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 어떡합니까? 이한 8만 원 빠졌네. 아이고. LG유 플러스 이게 문제예요. 쳐졌는데 급락한 거 한번 딱 들어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딱 노리면 큰 문제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철강주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 맛이 갔어요. 맛이 갔습니다. 철강주 첫알을 보지 마세요. SK이노베이션 여기 딱 지키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21만 4천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 보입니다. S-OIL 좀 쳐졌어. LG화학 아직 멀었고, OCI 멀었고, 멀은 게 아니라 안 좋고, 안 좋고. SK케미칼. 자, 은행주 아작났고 안 좋고. 은행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던가요? 안 해요. 강하지 않은 업종은 안 합니다. 자, 증권주 다 맡겼고, 삼성화재 너무 등락 심해. 안 해. 삼성생명 안 좋고요. 네이버 맛이 갔고, 카카오 맛이 갔고, NC소프트, 야,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여기 44만원까지 목표치 나와요. 넷마블 맡겼고, 엘지선 건강 맡겼고, 아모레퍼시픽 맡겼고, 이마트 안 좋고 맡겼고, KTNG 별로고, 농심 맡겼고, 오뚜기 맡겼고, 오리온 맡겼고, 한미약품 맡겼고, 대웅제약 별로고, 종근당 별로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 위에만 관심 있게 볼게요. 제일기획, 야, 좀 지저분해서 좀 그래요. SFA 너무 세게 밀리면 좀 그런데, 여기 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여기 정도 37,000 오면 관심 있어요. 일단 에코프로 너무 많이 쳐져서 좀 그렇고 더 봐야 되겠고, 포스코 캠텍 돌아서려고는 하는데 좀 약해요. 그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알람이 안 울렸나요? 책책냐? 자, 정중에는 아무래도 뭐 직장인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바쁘면 잘못 들을 수는 있는데, 너 혼자니까 재미없다. 알림 안 울렸다. 야, 얘들이 알람을 안 울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야. 자, LG U+도 돌아설 모양이에요. 자, 이노베이션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안 깨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리고
LG 홈쇼핑도 올라갈로 펌 잡고 있고요. NC 소프트는 5% 올랐고요. 알람이 안 울렸다. 자, 코스피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양양 선수 나와라. 양양 나와라 오바. 엘지오 플러스 이노 포스코 캠텍. 63,200원. 주유야, 들리긴 들리지? 안 들리나? 이게 자꾸 이렇게 저항인데 좀 별론데, 아직까지 여기가. 위에 음모도 없을 텐데. 일단 한번 나중에 지켜보고. 양양아, 어떻게 됐냐? 다 샀냐? 어떻게 됐냐? 쫄리냐? 다 살라니까. 올라가네? 양양, 빨리. 빨리 보고. 돈 남겨두지 마라, 양양아. 아직 300 남았다? 너 SK 이노베이션 30%지? LG 유플도 있고, GS 홈쇼핑도 있고. 야, 잠깐만. SK 이노베이션에, 200 지르고, 그 다음에 NC 소프트에 100, 120 질러. NC 소프트에 물타기 해. 그거, 더 가면 아무도 못 쫓아와. NC 소프트 앱 세주사, 그리고 나머지 LG, 아니 SK 이노베이션 다 질러 그냥. 자, 어서오세요. 저는 현금 100% 가지고 있다. 오늘 다 질렀습니다. 어저께 하고. 오늘 올라간다 그랬어요. 어저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코스피 1%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애가 어저께 그 상황에서 올라간다 그럽니까? 야, 제가 생각해도 참,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왔어요. 올라갈 것 같았어요. 어저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고. 올라가네요. 미국이 빠졌는데도 올라가네요. 야, 짜릿합니다. 진짜로. LG U+만 돌려내면 문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탑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탑건은 요새 바쁩니까? 아니면 숙제해라니까 딱 대본에 딱 하대. 아주 마음에 듭니다. 풀빵아 왔냐? 양양아 쪼리냐? 양양아 쪼리냐? 저항을 뛰어넘었다. 양양아 쪼리냐? 양양아 코스닥도 갑자기 플러스 돌아섰네. 양양아 돌아섰다. 양양아 우리는 풀로 질렀다. 양양아 어제 내가 분명히 그랬지. 오른다고, 오를 것 같다고. 자, 외국인 500억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0억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300억, 250억 규모로 플러스 나고 있고요. 베이시스 0.5. 자, 문제 없고. 자, 기관이 방어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요. 선물로 외국인이 좀 왔다 갔다는 하고 있으나 상방으로 틀었어요. 낙폭과됩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지금. 그죠? 이날도 제대로 딱 잡아서 올라가는 날, 첫날. 희한하죠? 올라가는 날 패스를 안 해요. 그죠? 무조건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여기도 풀빵입니다, 지금. 내일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땡큐입니다, 땡큐. 흘리기는 해도, 즐거워. 유플이랑 NC 음봉 떨어지길래 매도했다. 유플, 그러니까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손절 좀 했잖아. 김윤사님, 어서오세요. 알람이, 유튜브에서 객입니다, 한 번씩. 자, 일단 첫 번째 관문 통과입니다. 위로 올라가요. 풀빵 때렸어요. 여기도 저항 다 뚫었어요.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풀빵 때리는데 이유 있어요. 짱깨들이 오늘 중국이 오늘 올라갑니다. 태클 글 애들이 이제 막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 다음 니케이도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분위기입니다. 거기다 선물, 미국 선물. 자, 다우존스 플러스 0.64, 그리고 나스닥 플러스 0.97 올라갑니다. 이럴 때 풀빵 질러야지. 언제 안 지릅니까? 언제 지릅니까? 그죠? 무조건 풀빵입니까? No. 상황 봐가지고 어저께는 30%만 질러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오전에는 60% 이내. 이제 오후 다 돼선 풀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이너스 날 수도 있지. 100%다 먹으면 이거 동급 최고 양양이가 아니라 세계 최고 양양이지. 그냥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양양아, 손절한 거 아쉬워하지 마. 그게 버릇이 딱 돼야, 버릇이 돼야 된다. 만약에 밑에 박살나서 어떻게 하니? 올라가서 그렇지. 다시 들어갔잖아. 그걸 할줄 알면 된 거야. 손절하고도 다시 들어갔잖아. 어저께 보여줬잖아. 손절, 100만 원 손절했는데도 플러스 내는 거 보여줬잖아. 맞잖아.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 그걸 못해, 사람들이. 왜? 손절하고 나면, 에이씨, 하고 안 해. 내지는, 아, 진짜 짜증나네. 하고 안 쳐다보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손절하고 난 다음에도 포인트 놓으면 바로 사야 돼. 샀잖아. 그럼 됐지. 복수할 수 있다, 충분히. LG U+하고 NC소프트 깨질 때 던졌지. 다시 들어갔잖아. 복수하면 돼. 마우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잠깐만 대기. 자, 잠시. 자, 오기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홀딩, 홀딩. 돈 있으면, SK이노베이션 더 질러. SK이노베이션 더 지르고, 유플러스 조금만 더 지르세요. 유플러스. 셀트리온 급등하네요. 급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칠러 여기 U 플러스도 조금만 조금만 하고 GS 홈쇼핑 이거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럼 내버려두세요 그냥. 양봉 썼어요. 이거 다 말아올리면 굿입니다. 외국인 기습적으로 막판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돌려냈어요. 자, 언제? 양봉 쓸 때 풀로 질렀어요. 내일 봐서 잘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하루 정도 더 홀딩할 겁니다. 근데 내일 위에서 뭐 비실비실한 다음에 적당히 끊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중, 차익 실현 착착 해가면서 적당히 알아서 할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하는지는 아시죠? 위에서 저항받고 있는 거 보이면 챙기면서 나온다고요. 그냥 가만 빠지는 거 안 내비둡니다. 자, 수급 체크합니다. 오늘 수급은 수급이라 보다 IT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IT 자동차는 다 급락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설도 일부 올라가는데 다 급락했던 거 좀 올려주고 추세 괜찮은 것 중에는 석유화학을 땡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잘 갔던 거 차익 실현 내지는 좀 눌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통신주가 반등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주 낙폭에 비하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많이 올라가네요. 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22만 5천원권 잘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위에 계속 저항 다 있다. 23만원, 23만 5천원 그 위에 저항들을 얼마나 잘 뚫고 가는지 잘 체크하셔라. 나머지 삼행제 다 똑같아요. 밑에 거는 추세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HLB 여기 5일선 93,000원 그리고 96,000원권까지 얼마나 잘 반등하는지 여부 여기 저점 얼마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신라제는 여기 강한 저항대입니다. 74,000원 추세 안 좋아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바이오메드 안 좋고 네이처셀 안 좋고 메디포스트 안 좋고 제넥신 안 좋고 메디톡스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하락하던 거 이제 멈췄을 뿐입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여기 21선이 213,000원까지 일단 노려볼 겁니다. 여기 전고점 인근이죠. LGU 플러스 여기 16,500원이 이제 저항으로 바뀔 건데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할게요. NC소프트 계속 갑니다. 아까 지우한테 이야기했죠. 지우 너는 따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밖에 있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못 쫓아가요. 보통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왜? 쓸데없이 달라드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주포는 땡기기 좋습니다.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만 딱 돌파하면 됩니다. 43만 원만 돌파하면 44만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외국계 매수 비슷비슷해요. GS 홈쇼핑 이거 장 폭락할 때도 그대로 여기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21만 5천원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추세 돌파했습니다. 단기 분봉에서 돌파했어요. 적당히만 눌려주면 위로 열려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어저께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죠? 가만히 있진 않았죠. 소폭 들어갔다가 오늘 갈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갈 것 같다. 갔습니다. 가고 있어요. 1%대입니다.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수 예측 틀리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그대로 지금 뭡니까? 그대로 있고요. 자, 일본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 별 문제 없습니다. 환율만 좀 더 쳐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입니다. 0.64, 0.81
자, 좀 이따가 제가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홀딩하십시오.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계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1번 눌러보십시오. 드래곤 있네, 드래곤. 드래곤. 고나, 뭐좀 샀냐? 일이 없다, 회사에. 드래곤 돈 있다 없다 보고 싶었어 나도. 아이고 야 코나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음이 나온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 그냥 그만 진행되고 있다 그냥 그래 주말에 보자. 아 주말에 보는 건 보는 거고 산거 있냐고 빨리 이야기해 봐. NC소프트. 이런 게 NC소프트 같은 게 이게 일종의 페이크예요. 일종의 한 완방에 부악 죽였다 바로 다 들어올리죠.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100%. 아, 계속 바쁘냐?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적당히 사라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아 요거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조사가 6개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하지마. 제자리다. 그게 무슨 말이지? 어? 아. 물론 어떻게 그 확정 짓는데 내가 내 마음이지 양아.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거 봐서. 다락방도 치고. 아, 웃겨. 야, NC소프트도 아까 내가 지우한테 사라 한 가격보다 올라가잖아.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는 종목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반대로 하거든 보통.
자, 신규로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LGU 플러스 많이 들어가서 지우도 그렇고, 그것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네 개를 딱 펴놨으면, 들어가려고 하는 걸 SK 이노베이션이나 NC 소프트, 여기도 살아있잖아, 여기. 이거 죽 올랐으니까 못 사거든,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7번. 이런 거 푹 빠진 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어차피 들고 있으니까 컨트롤 하기 위해서 더 추가하고 추가하는 건데, 주력은 내가 양이한테 그냥 SK 이노베이션 초장부터 30% 실어라 그랬잖아. 안 빠지잖아. 그죠? NC 소프트도 추가 이야기했고, GS 홈쇼핑하고 U 플러스는 겨우 그냥 조금씩 추가 이야기하잖아. 가는 놈을 실어줘야 돼. 가는 놈을 눌림목에서 실어줘야 된다고. 눌림목에서. 여기 다 깨지는데 돼도 여기 다 지지권이거든요. 그죠? 사 올라가잖아. 올라가. 이것도 여기 사 하니까 올라가잖아. 지우한테는 여기서도 니는 따라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여기 걔는 할 수 있거든. 쳐지면 적당히 추가하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추가했는데 밑으로 쳐지면 던진다 생각을 딱 하면 더 올라가는 거 딱 잽싸게 먹고 나오면 딱 되는데, 지금 밖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아야 돼. 올라 너무 꼭대기 말고. 올라가는 거를 눌림목 딱딱 줄 때 땡큐 하고 딱딱 잡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시장 판단해가지고 시장이 올라가잖아. 그죠? 미국도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그래 초치든 중국도 오늘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실어버리는 거지. 첫 양봉입니다. 첫 양봉. 첫 양봉.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첫 양봉이 실었어. 그냥 풀로. 여기 실었는데 여기는 약간 실패했죠. 조금. 그죠? 한번 먹고 두 번째 풀 실어가 조금 손절했던지 막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일정하다고 양봉 나오면 그냥 실어버립니다. 그냥 음봉 나올 때 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처지는데 실는 게 아니라 양봉 나올 때 실어버립니다. 올라갈 때. 왜? 양봉 매수세가 이기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이런 구간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니까요. 근데 이걸 돌려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낙폭과대. 사람도 쫄아가 다 던졌어. 그때 들어갑니다. 2000이 깨졌네. 난리 부르쳤잖아요. 바로 들어올립니다. 2000이 깨져가지고 사람들 쫄아가 오늘 사겠습니까? 삽니다. 사요. 어저께 포기하고 소주 실컷 먹고 시장 안 쳐다보는 사람 천질 겁니다. 올라갑니다. 신용 미수 풀빵에 저점이겠지 한게 아작이 나가지고 주식 쳐다도 안 본다고 뒤돌아 선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뉴스에서 좀 때렸습니까? 정부에서 공적 자금, 뭡니까? 그죠? 금통위에서 5천억 규모로 증시 안정화 자금을 푸네 만에 22개월 만에 2천이 깨졌네 만에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넣었는데, 그죠? 사람도 쫄한 겁니다. 우리는 안 쫄아요. 상황만 딱 보고 판단합니다. 그냥. 야, 어저께 야간 방송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 야, 미국 올라간 거 보고 진짜 좋아했는데 맞췄다고. 오늘 올라간다는 거 맞췄다고. 그런데 나중에 빠진 거 보고 야, 얼마나 여기나 오든지. 근데 결국 올라가네요 오늘. 그죠?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1.24입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1.24 가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풀빵 질렀어요. 풀빵. 여기 낙폭 다 피하고, 그죠? 여기 30% 더 가고 오늘 풀빵입니다. 어저께 30% 들어간 것도 외국인 들어온 거 보고 들어갔어요. 중간에 배신을 때려서 그렇지. 자, U 플러스도 가네. 오기누님 계십니까? U 플러스 더 사. 사 U 플러스. U 플러스 갖고 있는 사람들 더 사. 여기 사.
내일 내려가면 팔아야죠. 올라갈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왜? 수급이 일단 기관의 외국인이 코스닥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700억 규모면 나쁜 거 아니고 일단 기관이 사가지고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양봉 아닙니까? 두 번째까지는 갈 수 있어요. 뭐 하고 똑같다? 여기 월선 2040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이거 잘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선물을 외국인이 계속 사요. 자꾸 이거 보십시오. 그죠? 여기 인근에 거 환매수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매도 때린 거. 그죠? 아니면 신규로 돌려낼 거 매수 들어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때려야죠. 이런 거 다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풋옵션은 개인이 연락이 많이 사놨어. 이거 조져야죠. 그죠? 여기 인근이 많이 사놨다고요. 올라가면 착살나요. 이거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봐야 됩니다. 자, 더 이상 크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네요. 다행입니다. 3.4%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지 저항선들 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 지지 저항선들 잘 지킨지 여부 체크하시고, 자, 코스피도 여기 눌려주고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여기만 안 깨면 상관없어요. 2010 정도, 그죠? 그러나 강하게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수록 더 좋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릴 때 여기 지켜주고 올라가면 더 좋다. 강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고, 외국인 기관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도 같이 동참하면 더 좋겠고, 선물을 기습적으로 나중에 확 들어올리면서 개인하고 손바뀜 넣으면서 플러스권을 돌려내면 더 좋겠다. 그리고 중국 애들 빠지는지 안 빠진지 여부 4시까지 잘 지켜보셔라. 그리고 해외 선물, 미국 선물 없이 다우 선물,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빠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지금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 현재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닥터 K 어저께 장 후반에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닥터K의 전망이 퍼펙트했다는 게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손실 있으면 좀 낙폭 만회해서 좀 손실 만회했으면 좋겠고요. LGU 플러스 땡기고 있어요. 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체크리스트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일정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잘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알림. 자,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시면 뭐든 종 알림으로 딸랑딸랑 다 표시나게 좀 해주시고요. 자, 무료인데 퀄리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위의 지인들에게 좀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그죠?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K에게 슈퍼챗 날리면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되겠죠? 자, 광고 넣는 거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 시옷하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닥터K 오늘 화요일은 오후 9시에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하는데요. 지금 일정상 나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마무리 방송 저녁에 할지 아니면 9시에 마무리 방송 같이 하면서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까지 같이 하면서 할지 그것은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